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화이트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강의는 스윙의 주도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스윙의 주도성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저희가 라켓을 빼서 피니시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 손이 스윙을 주도하냐 아니면 라켓이 먼저 나와서 이 라켓 헤드가 스윙을 주도하냐 거기에 관한 개념입니다. 보통 잘 치시는 분들이나 선수들 영상을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시면 스윙이 굉장히 깔끔하죠. 네, 뭐 군더더기 같고 한 번에 훅훅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는데도 공이 굉장히 뻗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코치님이나 레슨을 받으실 때도 이런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스윙을 조금 더 앞으로 뿌려줘라, 라켓을 던지듯이 뻗어주세요. 이런 주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자, 이 스윙의 주도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스윙을 뻗어주거나 부드럽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저희가 테이크백하고 레깅하고 공을 치러 나오죠.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손이 주도하고 있는지 라켓 헤드가 스윙을 주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자, 나오는 과정에서는 손이 라켓 머리보다 앞쪽에서 라켓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 손이 스윙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임팩트 후에는 저희가 스윙을 앞으로 뻗어주면서 라켓 헤드가 뻗으면서 손이 뒤따라가는 모양이 나오면서 앞쪽에서는 라켓 머리, 헤드가 이 스윙을 주도한다고 보실 수 있죠. 스윙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스윙의 주도성이 손에서 나오다가 공을 임팩트 후에 라켓 머리로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주도권의 전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주도권을 손에서 나오는 주도권을 라켓 머리로 넘기지 못하고 손으로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세요. 자, 요렇게 피니시가 되시는 분들 있죠. 오케이.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주도권은 바뀌는데 이 주도권을 손에서 라켓 머리로 보내주는 시점이 너무 늦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 공을 쳐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돕니다. 공을 쳐놓고 이제서야 라켓의 주도권을 넘겨주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넘겨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스윙 스피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을 줘도 공이 강하지게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스윙이 조금 불편해 보이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뭔가 스윙이 끊기는 느낌, 두 번이 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이 주도권에 대한 스윙의 주도권에 대한 개념은 이때까지 대충 아셨을 텐데 느낌이 오셨을 텐데 그럼 이 주도권을 손에서 라켓 머리로 언제 주느냐 네, 요게 또 포인트거든요. 자, 옆에서 보시면 임팩트가 이쪽에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손이 나오다가 라켓 머리로 주도권을 너무 빨리 옮겨 주셔도 안 되고요. 그러면 맞고 나서 공이 굉장히 얇게 가고 공이 약해지겠죠. 네, 삑사리 맞을 확률도 크고요. 자, 반대로 이 주도권을 너무 손에만 집중시켜서 임팩트 구간을 지나간다면 이건 공이 회전이 걸리지 않고 밀려서 쭉쭉 나갈 겁니다. 네, 이 포인트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 주도권 전환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겠죠. 네, 선수들이나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주도권이 전환되는 위치는 임팩트 전에서 임팩트 후에 여기서 자, 임팩트 전에까지는 바로 손에 주도권이 있고요. 임팩트 후에 바로 주도권을 라켓 머리로 넘겨준다. 요 타이밍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도권 전환이 돼야만이 이 헤드 스피드가 더 살아서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라켓 스피드로도 강한 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매끄러운 스윙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을 갑자기 내가 공 치는데 써보겠다 하면 잘 안 되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요 방법과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찾고 연습할 수 있는지 제가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법은 저희가 레깅 후 손의 주도권이 언제 라켓 헤드로 바뀌어야 하는가 요 타이밍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옆에 카메라로 보시면 저희가 왼발은 네트 앞쪽에 놓고 오른발은 뒤에 놓고 스퀘어 스탠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레깅을 한 상태에서 자, 이 흰색이 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레깅을 한 상태에서
손에 이끌려서 스윙이 나옵니다. 지금은 주도권이 손에 있죠. 스윙의 주도권이. 자, 여기서 임팩트 후에 손은 가만히 쓰시고 라켓 머리만 이렇게 던져 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죠. 라켓 머리로. 자, 다시. 자, 테이크 백 후, 레깅 후 손에 있던 주도권이 흰색 흰선 띠 공을 맞추고 라켓 머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연습을 하실 때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라켓 머리로 주도권을 너무 빨리 주셔서 요렇게 하셔도 안 돼요. 자, 이까지 천천히 오셔서 자, 손은 고정, 라켓 머리로만 보내는 요 연습을 하시면 아, 내가 언제 주도권을 손에서 라켓 머리로 바꿔줘야 되나 요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요건 제가 신발끈, 안 신는 신발의 신발끈을 떼서 공에 칭칭 감아서 테이프로 감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을 라켓 머리에 묶어주시고요. 요걸 달고 스윙을 하면 뒤에서 레깅하고 떨어져 있던 공이 스윙을 나오면서 이 공이 가속도가 붙어서 어느 순간 내 팔을 쭉 앞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공이 스윙을 데리고 갑니다. 손에 힘을 안 주셔도 되고요. 오케이. 요 공의 가속도로 인해서 내 헤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하지만 자, 요게 스윙을 자연스럽게 쭉쭉 돌려주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안 신는 신발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면 효과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스윙의 주도권이란 개념을 스윙의 주도성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스윙도 선수들처럼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고 라켓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져서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강한 샷을 날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